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주 우아하고 러블리한 디자인의 도일리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플한 패턴에 꽃 모티브를 연결해서 떠본 도일리인데요. 모티브 한 개를 먼저 뜨신 후에 중심에 두고 주변으로 그 다음 모티브들을 연결해 가면서 이렇게 헥사곤 디자인의 도일리를 먼저 떠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양 옆에 저처럼 이렇게 모티브를 한 개씩 추가하시면 다이아몬드 디자인의 도일리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작품에 따라서 양 옆으로 쭉 연결해 나가시면 테이블 러너로, 주변으로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시면 커튼이나 식탁 커버로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패턴이니 오늘 저와 함께 예쁜 모티브 뜨는 방법과 연결 방법을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재료는요, 일반 소품용 코튼실을 이용했는데요. 두께가 1mm 정도 되는 얇은 소품용 코튼실을 이용했습니다. 다른 작품에서 뜨고 남은 자투리실을 이용하기에 좋은 작품인데요. 네, 재료가 아주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남은 자투리실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소품용 코튼실이나 또는 레이스실을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네, 얘는 얇은 1mm 정도 두께의 레이스실을 이용해서 떠본 샘플입니다. 네, 어떤 재료를 이용하셔도 무관하고요. 사용하시는 실에 따라서 모티브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세요. 저는 오늘 모사용 코바늘 5호를 이용해서 작품을 떴고요. 가위와 돗바늘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모사용 코바늘 5호를 이용해서 떴을 때 모티브 낱개의 크기는 지름이 9cm이고요. 모티브 9개를 연결해서 떠본 다이아몬드 디자인의 도일리의 경우는 크기가 가로 40cm, 세로 27cm입니다. 그럼 오늘 작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초 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슬을 5코 떠주세요. 사슬 5코를 뜨셨다면 첫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중심 부분의 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1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슬 3코를 떠주세요. 사슬 3코는 첫 번째 한길 긴뜨기로 표현되겠습니다. 이어서 중심 링에 한길 긴뜨기를 17코 떠주세요.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한 코, 두 코, 세 코, 동일한 방법으로 중심 링에 한길 긴뜨기를 총 17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슬 3코를 한길 긴뜨기로 쳐서 지금까지 총 18코의 한길 긴뜨기가 있고요.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2단을 시작하겠습니다. 2단은 사슬 4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이어서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이것의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사슬 한 코와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를 병행해서 한 바퀴 쭉 떠서 돌아와 주세요. 마지막 한길 긴뜨기와 사슬까지 뜨셨다면 이번에는 네 개의 사슬 중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2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빼뜨기를 한 코 더 떠주셔서 자리 이동을 해주시겠습니다.
한길 긴뜨기와 한길 긴뜨기 사이 사슬 공간에서 3단을 시작하겠습니다. 3단은 구슬뜨기를 떠줄 건데요. 먼저 사슬 3코 떠주세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같은 공간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를 한 코 떠주세요. 이 상태에서 멈추시고 또다시 같은 공간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한 코. 이렇게 코바늘에 실이 세 가닥 걸려 있을 때 실 감아서 모두 빼주세요. 첫 번째 구슬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슬 세 코. 이어서 두 번째 구슬뜨기 뜨겠습니다. 다음 사슬 공간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를 세 코 떠주세요. 한 코. 이어서 실 감아서 같은 공간에 두 번째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한 코. 실 감아서 또다시 같은 공간에 세 번째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한 코. 그러면 이번에는 세 개의 미완성 한길 긴뜨기와 첫 번째 사슬 코까지 코바늘에 총 네 개의 코가 걸려 있죠? 이 상태로 실 감아서 모두 통과해 주세요. 네, 두 번째 구슬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슬 세 코. 다음 구슬뜨기를 또다시 다음 공간에 떠보겠습니다. 실 감아서 다음 공간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 세 코. 미완성 한길 긴뜨기 세 코를 뜨신 후 실 감아서 모두 빼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사슬 세 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구슬뜨기 한 코와 사슬 세 코를 병행해서 한 바퀴 쭉 떠서 돌아와 주세요. 마지막 사슬 세 코까지 뜨셨다면 이제 첫 번째 구슬뜨기 위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3단이 완성되었습니다. 4단을 시작하기 전에 이어서 빼뜨기 한 번 더 떠주시고요. 사슬 한 코, 같은 공간에 짧은 뜨기 한 코, 사슬 다섯 코. 이어서 다음 공간에 짧은 뜨기 한 코. 이어서 사슬 다섯 코. 다음 공간에 짧은 뜨기 한 코. 이것의 반복입니다. 사슬 다섯 코와 다음 공간에 짧은 뜨기 한 코를 병행해서 한 바퀴 쭉 떠서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 사슬 다섯 코까지 뜨셨다면 이제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모티브를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모티브 연결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각 모티브는 마지막 단에 총 18개의 고리로 마무리되어 있는데요. 고리마다 사슬 5개로 만들어 주었죠? 우리는 이제부터 모티브끼리 각 3개의 고리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모티브와 두 번째 모티브도 3개의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역시 두 번째 모티브와 세 번째 모티브도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첫 번째 모티브와 세 번째 모티브도 3개의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기 중심에 있는 모티브는 주변에 총 6개의 모티브를 각 3개의 고리로 연결을 해주겠고요. 이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티브끼리 또 3개의 고리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각 모티브를 고리끼리 연결을 해주는지 마지막 4단을 뜨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티브만 완성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모티브부터는 4단을 마무리하기 전에 모티브 연결을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미 세 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네 번째 모티브를 뜨면서 이제 첫 번째 모티브와 세 번째 모티브와 동시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모티브를 절반쯤 뜬 후 연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연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네 번째 모티브를 마지막 단을 절반쯤 떴고요. 이제 연결을 하기 전에 먼저 삿을 두 코 떠주세요. 첫 번째 모티브와 세 번째 모티브가 연결된 부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 번째 고리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리에 코바늘 넣으시고요. 대기 중인 코를 위로 끌어와 주세요. 이 상태로 삿을 한 코, 이어서 삿을 두 코, 패턴대로 그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처음 연결이 완성되었습니다. 삿을 두 코 떠주시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고리에 연결하겠습니다. 대기 중인 코를 끌어와 주시고요. 이 상태로 삿을 한 코, 삿을 두 코 더 떠주세요.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삿을 두 코 떠주시고요. 마지막 고리에 연결하겠습니다. 코바늘 넣어주시고 대기 중인 코를 위로 가져와 주세요. 이 상태로 삿을 한 코 떠주세요. 삿을 두 코 더 떠주시고요.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네, 이렇게 첫 번째 모티브와 네 번째 모티브의 연결이 완성되었습니다. 세 개의 고리로 연결을 해주었고요. 이번에는 3번 모티브와 4번 모티브를 그 다음 공간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패턴대로 진행합니다. 삿을 두 코 떠주시고요. 3번 모티브에 다음 고리에 코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여기 마지막 연결이 되었죠? 그 다음 고리를 연결해 줄 텐데요. 네, 1번과 3번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말고 그 다음 공간에 코바늘 넣어서 대기 중인 코를 위로 끌어와 주세요. 이 상태로 삿을 한 코, 삿을 두 코 더 떠주시고요.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삿을 두 코, 이어서 시계 방향으로 다음 고리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네, 다음 고리에 코바늘을 넣고 대기 중인 코를 끌어 올려주세요. 이 상태로 삿을 한 코, 삿을 두 코,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마지막 연결하겠습니다. 삿을 두 코, 다음 고리에, 네, 여기가 되겠죠? 다음 고리에 코바늘 넣고 대기 중인 코를 끌어올려 주세요. 삿을 한 코, 이어서 삿을 두 코 더. 저의 경우는 이제 한 바퀴 다 돌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짧은뜨기 위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네, 이렇게 4번 모티브 연결을 완성하였습니다. 1번 모티브와 3번 모티브와 고리를 3개씩 연결해서 연결을 완성하였는데요. 이제 다음 5번 모티브는 이 위치에 6번, 7번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모두 모티브끼리 고리 3개씩 연결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작품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모티브를 중심에 두고 여섯 개를 주변으로 연결시켜 준 후에 마지막으로 양쪽에 한 개씩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디자인의 도일리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취향껏 원하시는 디자인의 작품 많이 많이 떠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